안녕하세요.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삼학동 불행입니다. 뜬금없이 저녁에 멘트를 날릴 이유가 없는데, 제가 멘트를 날리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전국적으로 이게 비 예보가 잡혀 있더라고요. 근데 꽤 양이 많은 것 같아서 바이크를 타지 못할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일을 끝내고 지금 가게에서 딱 나왔는데 기온이 그렇게 차가운 밤이 아니에요. 그래서 잠깐 반발이나 할까 해서 여러분들을 깨웠습니다. 뭐 밤에는 빛이 많은 곳으로 가야 보여드릴 게 많은데 군산이 뭐 그런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가볍게 라이딩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드릴까 합니다. 오늘은 짧게라도 한 발이 하고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강 하굿둑을 지나서 다시 군산으로 오는 아주 짧은 코스죠.
집에 다 왔습니다. 이제 짧게라도 좀 타니까 굉장히 이거 의외로 매력적인데요. 이 반발이 왜 사람들이 하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.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상쾌하고, 이게 날씨가 뭐 이제 안 추우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아무래도 날씨가 추웠으면 조금 그런데, 저희 조만간에 군산에 계시는 구독자님들과 같이 한번 반발이라도 어떻게 한번 추진을 해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즐겁게 반발이 영상 잘 마쳤습니다. 주말에는 다시 또 저 담마스를 가지고 캠핑하는 영상, 또 즐거운 영상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. 편히 쉬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.